멍게 맛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맛있다. 멍게 향이 좀 시원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우리 돈가스인 게랑 상상이 안 갔는데 와서 먹으니까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멍게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어요. 먹어볼까요? 이게 향이 진짜 뭔가 거제도 향 같아요. 거제도 향. 아, 멍게는 멍게무침은 칭찬 일색입니다. 이건 진짜 따로 풀어도 되겠다. 맛있어. 요것만 따로. 괜찮을 것 같아. 멍게 젓갈 따로 팔면 아마 포장해 가기도 하지만 사가시는 분 있을 것 같아. 사가서 따로 밥이랑 밥 반찬으로. 원래 포장 전문입니다. 원래 포장 전문입니다. 어. 가끔씩 서울로 좀 보내요. 예. 서로 이 특색인 애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김밥 그리고 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좀 짭짤하고 좀 쫄깃한 느낌 있고 아삭아삭하고 김치는 좀 특색 있게 멍게 나온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뭐 거제 김밥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죠. 거제 김밥, 원조 거제 김밥 되는 거예요 지금. 아, 물 한 잔 드시고요. 네, 우리 원조 사장님. 야, 이거 거제 김밥 원조 사장님이세요. 예. 야, 이제 간판에 이제 사진도 올리시겠네요, 원조 사장님. 예, 또. 양이 적다. 나만 느껴? 나 이렇게 다 먹어도 배 안 부를 것 같다. 나 많이 먹는 편도 아닌 것 같은데. 양이 적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. 배 부르세요? 응? 배 부르세요? 그냥 뭐 적당히. 적당히. 근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양이 안 쉬운가 봐. 양이 안 쉬워요? 뭐야? 먹어 이 젓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약간 많이 남는 그런 느낌. 맞아. 이거 차라리 이걸 줄이고 약간. 이걸 높이던가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은데. 이걸 빼고 이걸.